황유영입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고맙습니다. 차 바이오텍. 차 바이오텍. 예. 네. 몇 시간? 23,100원에 10%예요. 23,100원에 10%세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전망이라든가 네. 어느 선까지 갈수 있을까? 그 선생님께서 좀 예, 좀, 좀. 근데 이 종목이 혹시 언제 그 매수하신 건가요? 꽤 오래됐어요. 그죠? 한 그, 2년 됐죠. 한 3년 다 2021년, 돼가요. 그죠?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근래에 보면 이제 그 지난해죠? 지난해 9월에 딱그 가격이 최고점이네요. 네, 한 3년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할 뻔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최고점에 사셨나? 혹시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큰 설명 자체가 큰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제 이 사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든다는 건 그동안 이제 약간 희귀 질병 같은 이제 케이스 있죠. 일반적인 뭐 증세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질병들 그리고 이제 소수만 걸리는 이 희귀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통용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의약품들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거나 주목을 받거나 이러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할때이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 회사의 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임상실험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기업은 혹시 기간을 어느 이제 만약에 수익이 날수 있다면 기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이제 관여하지 않고 좀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이제 기간적으로 좀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오래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단기로 네. 좀 나오고 그렇죠. 싶어가지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성장성을 본다라고 해서 이제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이, 제 바이오 쪽 관련 기업들 있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에 좀 흐름이,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쨌든 이 기업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와줘야, 같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가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치사율이 30% 정도가 되는 이제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그 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자리가 나오긴 할것 같은데 그 자리가 꼭 수익에 대한 자리는 이제 23,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탈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21,000원 정도에서 22,000원 정도에 탈출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23,000원을 뛰어넘고 올라가려면 이제 물량 소화를 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꼭 이거 수익으로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23,000원 넘어가는 자리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건 좀 선택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에서 저는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자. 선생님께서는 네. 23,000원 넘어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보는 거예요? 23,000원이 넘어간다면요? 네. 넘어간다면 저는 25,000원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전반기인가, 하반기인가, 그래요. 기간이라는 건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는 상반기라는 건 6월 정도의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는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러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